그러니까 94년에 사랑을 할 거야로 데뷔하실 때는 정말 인기가 엄청 엄청났죠. 앨범이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죠. 엄청났죠. 난리났죠.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윤아 누님 누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도 2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사랑을 할 거야가 할만하면 성진우 포기하지만 성진우가 1위하고 셌죠. 또 이제 1위 할만하면 뭐 노이즈 1위하고 강동 댄스 그룹들이 많았어요. 네, 할만하면 네, 룰라 1위하고 룰라 할만하면 솔리드 1위하고 엄청나고 할만하면 REF 1위하고 막 이랬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2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방송은 계속 나오면서 음반은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아이돌 그룹의 전성이 이제 시작됐을 네, 때고 댄스 그룹 전성인데 네. 유일하게 녹색지대였으니까 2위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네. 정말 독특한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맞아요. 나중에 1위를 했는데 이제 네. 1위를 해도 기쁜 거보다는 너무 1위로 오래. 아, 이제 1위 했다. 진짜. 드디어 했다. 맞아, 저 그때 기억나요. 1위 했을 때 기억나요. 네. 자, 하기는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덤덤했어요. 바로 그 노래 사랑을 네. 할 거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런 나를 욕하지만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땐 이미 늦은 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 박창서 씨였습니다.